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확 춥더라고요. 처음 입었잖아요, 이렇게. 이거 뭐 저번 주에도 입고 왔긴 아, 했는데. 그래요? 아, 나 처음 받았지. 그지요. 이미 다른 기타에서 먼저 컸어. 아, 아깝다. 네. 이미 해버렸네. 그렇습니다. 오늘 일어나니까 진짜 날씨가 오늘은 이제 약간 겨울 초입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비가 와서 완전 그런 거 같아. 그쵸, 맞아요.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느낌의 그 쌀쌀함이 느껴져요. 오늘 맞아요. 아까 5도였거든요, 아침에. 그럼 뭐그 정도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뭐 그렇죠. 완전히 그냥 겨울에 두 이제 입어야지. 저번에 왜 갑자기 한번 확 추웠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거의 0도까지 떨어졌을 10월 때. 10월 예, 중순 때 갑자기 그 전주에는 20도 20도 맞아요. 넘었다가 맞아. 20도 후반까지 거의 갔다가 그렇죠. 그렇죠. 10월 중에 제일 더웠다가 가장 추웠죠. 지금 이게 방영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요거 우리가 촬영하는 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번 주에 이제 수능이 있잖아요. 그러게요. 수능이구나 그새. 갑자기 그래서 추워진 게 아닌가. 아,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수능 한파의 이유에 대해서 그 약간 누가 재밌게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수능 때 이제 온갖 그 신들한테 빌잖아요. 그렇죠. 온갖 그 온갖 신들한테 빌죠. 정말 존재하는 모든 신들. 아, 그래서 맞아요. 그 원념들이 그날에 소원을 들어주러 총출동을 해가지고 그 그래서 추워졌다. 귀신들 때문에 한기가 도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메이저 신들을 메이저 제외하고도 신들. 온갖 그 진짜 자기가 믿고 있는 모든 맞아, 것들한테 맞아. 빌잖아요. 그래서 그 원념들의 그 집합이 실제로 나타나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능 한파는 귀신의 존재의 증거가 될수 있지 않느냐. 뭐 와우. 이런 얘기가 아, 있었는데, 근데 재밌다. 듣는데 오야 그 그럴싸하네. 이 생각이 그럴싸하네요.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능 날 추운 거는 이제 그 귀신 때문에 약간 귀신 때문에. 한기가 되는 거다. 아하. 이렇게 생각을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월동 준비를 또 해야 될것 맞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름과 겨울이 워낙 혹독하다 보니까 요새는 뭐한 번씩 꼭 사고가 나잖아요. 겨울에 동파 사고 한번 고생 한번 크게 하신 아우, 적 작년에 있죠? 죽은 줄 알았어요. 네, 진짜 예. 고생 크게 하셨고. 그래서 저는 작년에 진짜 테라스, 저희 테라스가 야외에 있다 맞아요. 보니까 거기는 진짜 약간 0도가 되는 그 순간부터 겨우 내내 조금씩 틀어놓습니다. 아하. 물방울 계속 나오게. 근데 그래도 영하 15도로 한번 훅 내려간 적이 있는데 얼더라고요. 얼죠. 나오는 것까지 어는 거야. 맞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위에다가 물 끼얹고 드라이기 하고 뭐 이래갖고 진짜 어떻게든 녹이긴 녹였는데 터지진 않았어요, 아, 다행히. 다행이네요. 예. 그 올해 그 뭐지 썰 중에서 영하 50대까지 50도까지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썰도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건. 이번에 엄청 추워진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했더라고요. 저번에 이제 영한 20도까지는 갔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맞아요. 영하 18도 막이 맞아요. 정도까지 실제 온도계 찍혔으니까. 서울에서 근데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진짜 큰 사고가 많이 날것 같은데. 큰일 나지 않을까. 네. 여러분들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 잘 해놓으시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게 점점 이제 그렇게 그렇게 쉽진 않다. 혹독하다 진짜. 매년 넉넉 매년 어떤 넉넉할 데가 생존, 없어. 생존이라는 어떤 그 키워드를 매년 수행해 나가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 고생이 맞아요. 많으십니다. 올겨울에도 다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이 정말 뭐랄까, 이 지구에 정말 큰 문제가 있다라는 아, 이 그렇게 연결한가? 기후 변화가 이 지구의 가장 큰 뭐랄까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얼스 60을 준비해봤습니다. 얼스 정말 60. 알토달토 없네. 네, 그렇습니다. 얼스 60. 지금 이제 이 얼스 60의 의미는 요즘 지구의 이제 연교차는 60도 정도는 된다. 우리나라만 해도 아, 그렇죠. 40도에서 마이너스 20도까지 맞아. 맞아. 연교차가 60도가 난다고. 맞아요. 이 지구는 지금 연교차가 60도. 60도다. 60도다. 그래서 이거 점점 줄여나가야 되는데 큰일이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얼스 100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가 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얼스 60입니다. 자, 22만 9천 원. 야, 얼스 100이랑 7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펙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이게 스펙만으로 보면은 리스트상에서는 거의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제 맞아요. 이거는 실제로 기타를 두 개를 놓고 외관을 비교해봐야 알수 있는 스펙 차이들인데, 탑솔인 것도 똑같고요.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 탑인 것도 똑같고, 근데 축구판도 똑같아요. 이제 그 아프리칸 마호가니 축구판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 아프리칸 마호가니가 오쿠메입니다. 오쿠메. 그 노크맨. 이제 마호가니의 여러 가지 대체 그 약간 하위 수종들 중에 그쵸. 하나, 아프리카에서 자생하는 마호가니 종류 중에 하나고요. 네 개는 또 마호가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말레이시안 마호가니예요. 말레이시안 고무나물입니다. 아. 팔라큐미. 네.
그래서 둘다 마호가니 마호가니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오쿰의 팔라큐움. 그래서 우리가 그 하이엔드에 들어가는 그 마호가니하고는 좀 마호가니와는 좀 차이가 다른, 있다. 그 그렇죠. 하위 수종 비슷한 그냥 친척벌의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 나무에서도 조금 그 셀렉을 60용이랑 100용을 좀 다르게 한것 같은 게 100은 이거보다 좀 밝아요. 좀더 맞아, 우리가 맞아. 알고 있는 오리지널 마호가니 좀더 가까운 질감을 맞아, 가지고 맞아. 있는 색감이 드는 나무들이 사용이 되고 얼스 60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단가가 부위별로 조금 더 낮은 쪽을 사용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색감이 조금 다르고요. 그래 그리고 또 차이가 나는 쪽이 이제 요 헤드 쪽에 이 로고랑 이 문양이 거긴 작게 얼스백은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민자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블랙페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얼스백은. 그리고 이쪽에 바인딩에도 여기는 그냥 민자 바인딩이잖아요. 여기 아이보리 바인딩에 이쪽에도 플라이가 두 겹으로 이렇게 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가운데 로제트에 자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디테일한 차이, 마감의 차이, 디자인적인 차이, 그리고 축구판에서 약간 목재의 업그레이드가 있는 것 같은 그건 이제 네, 뭐 사실 여기에 그거 네, 적혀 있진 오피셜하게 써 않지만, 있진 않지만 저희가 봤을 때 외관상으로 약간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게 7만 원 정도, 29만 9천 원, 지금 22만 9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품들을 좀 걷어내고 아예 더 가격대를 잡아내리겠다, 완전 엔트리로 가겠다라고 하면 얼스 60도 전 나쁘진 않을 것 같은 게 우리 아까 치자마자 뭔 얘기를 했냐면 그냥 얼스 100 소리 나네. 월스 100인데? 어차피 이런 생각이었죠. 뭐 딱히 뭐 바인딩이랑 자개가 들어간다고 사운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긴 한데 사실 그 뭐랄까 요 가격대는 디자인이 어느 정도 좀 차지를 아, 하잖아요. 그쵸. 딱 봤을 때 일단 난 초보야. 가격 차이가 좀나 보이긴 해요. 난 7, 초보인데 같은 거래. 근데 이게 더 이뻐 보여. 그쵸. 그럼 이거 사고 싶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7만 실제로 봐도 원짜리면. 7만 원 차이 이상의 그 뭐랄까 가격 상승폭이 예상되는 정도의 맞아요. 그런 디자인 차이는 있기 때문에 정말 실용적으로 그런 거 맞아요.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60 가시면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래도 약간은 그래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마감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얼스백 이거는 뭐 워낙에 검증된 모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혀 고민 없이 선택하셔도 됩니다. 얼스 60보다는 얼스 100이 먼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스 60은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온. 네, 하위 얼스 100을 기준으로 한 하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딱 틀을 잡고 있는 얼스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얼스 100입니다. 저기 막그 고급화 모델 그 넘버링이 많은 그런 것들도 좋은 기타들이 되게 많긴 많은데 가장 상징적인 딱그 랜드마크라고 할 만한 건 역시 그렇죠. 얼스 100이 아닌가 싶어요. 자, 얼스 60 스펙 살펴볼게요. 104cm 전장,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무게는 1.74kg, 무게 두께는 120mm. 구프레티 뚜레는 77mm입니다. 이 피지컬은 이제 그 얼스 100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얼스 100이 구프레티 뚜레가 훨씬 좀 가늘어요. 네, 이거 73 나왔었거든요. 뽑기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차이가 네, 나네. 그 연주감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쉐입 드레드너, 상판은 시트카스프루스, 축구판에는 말씀드렸던 오쿰의 네, 그리고 사틴 피니쉬 거의 뭐 광이 느껴지지 않는 축구판 그리고 네 개는 팔라큐움, 헤드머신에는 네, 그 얼스 100이 이제 저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블랙 노브가 들어가 있는데 요건 그냥 일반 스탠다드. 그리고 너트너비 43mm, 지판은 오방콜, 스케일 길이 643mm, 20프렛까지 있고요. 브릿지 역시 오방콜입니다. 네,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아, 그 전에 사운드 들어보기 전에 얼스 100이 이제 그 스커드를 했거든요. 저희가 2021년 올해 5월에 이제 스커드로 리바이벌을 해봤는데 이때 얼스 100이 아무래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저희의 점수 체계에서 10점 만점짜리 일 때는 가성비가 거의 제일 중요시 됐었던 그렇죠. 네, 그 아무래도 스코어링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얼스백 나오면 9.5 거의 그 정도 아, 그 맞아요. 받았었다면 9.0, 9.5 이렇게 받았던 가성비 때문에 좀 이렇게 부스트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사운드 점수가 그 스쿼드에 확 반영이 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고득점을 받지 못했어요. 가성비는 18, 18 아주 높게 오. 나왔는데 뭐 디자인이랑 편의성도 좋습니다. 준수하게 15, 15, 13 이렇게 나왔는데 사운드가 19, 20. 왜냐하면 이 사운드가 가격 대비 얼마나 좋느냐가 아니고 우리 스쿼드 시스템은 전체적인 이그 그렇죠. 레인지 안에서 어디쯤에 위치하느냐를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대에서 20점을 넘는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사실. 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엔트리급에서 총점이 70을 넘는다? 괴물인 거예요. 거의 말이 안 네, 말이 안 되는 되죠. 근데 기회죠. 거기서 이제 보면은 얼스 미니가
얼스 미니가 사운드는 18, 18로 얼스 백 19, 20에 비해 떨어졌는데 가성비 18, 19, 편의성 17. 그렇죠. 편의성, 네. 편의성이 좋았죠. 막 이런 데서 올라오면서 실제로 총점은 67점인 얼스 백보다 68로 더 높았어요. 얼스 미니가 일찍 높았습니다. 거의 70대 가까이 다가갔는데 제 생각에도 이번에 이제 얼스 60이 아무래도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근데 사운드에서 밀릴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선 점수가 올라갈 여지가 있어. 근데 디자인에서 떨어질 여지가 있어. 그렇죠. 거의 똔똔을 하지 않을까.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리 예상을 해볼 때 저는 뭐 한 67, 68 제 봅니다. 비슷해요. 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시연 듣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얼스 100인데 그냥 뭐랄까 맛은 똑같은데 그 냉면에서 고명 살짝 뺀 느낌 맞아요. 정도 딱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죠. 자, 핑거 사운드 보겠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핑거 쳐보니까 그보다 조금 더 날 소리, 날 것에 가까운 소리. 뭐랄까 약간 가볍죠. 네, 약간 맞아요. 가벼운 그 얼스 백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안정감이 조금 있는데 이상하게 내 기분 탓인가 약간 가벼운 느낌. 네. 아니 맛은 똑같아. 저는 이제 맛은 거의 똑같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그런 고명과 이게 그 포장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식당에서 나올 때는 그래도 뭐 예쁜 그릇에 담아서 그쵸, 위에 그쵸. 뭐라도 한 번 더 뿌려갖고 그쵸, 그쵸. 손님한테 내주는 걸로 먹느냐 아니면 그치. 그냥 똑같은 거지만 그냥 후루룩 만들어갖고 직원 식사처럼 그냥 주방에 서서 먹느냐 그냥 그치, 이런 정도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기본 피지컬 자체는 큰 차이가 맞습니다. 없고 핑거에서 들어봤을 때 약간 조금 더 날 것 같은 소리 좀 더 건조한 느낌 그런 정도입니다. 자, 이게 다예요. 사운드는 이게 앰프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끝입니다. 뭐라도 좀 더 쳐보세요. 뭘 쳐볼까요? 뭐든 쳐. 어때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조금 건조한 얼스 백 소리. 그렇죠.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남의 기타만 리뷰 기타만 치다가 보니까 43인 걸 이제 인지를 못하고 지금 언제 43이었지. 아 그렇죠. 남의 기타 전문가. 10년 동안 남의 기타만 쳐오신. 이게 참 신기한 게 43 칠 때랑 45 칠 때랑 44.5 칠 때랑 그 뉘앙스가 좀 그치 다르죠. 손의 그 뭔가 메커니즘 자체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 약간 그 43 칠 때는 요런 느낌 요렇게 잼잼 느낌인데 45 칠 때는 이런 느낌 약간 있어 그 느낌이 손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45 칠 때는 뭔가 약간 어깨 쭉쭉 피고 헛헛헛헛 이런 느낌이면은 진짜 클래식은 어떻겠어. 43 칠 때는 뭔가 약간 오밀조밀 이런 느낌. 맞아. 하도 남의 걸 치다 보니까 맞아. 대충 쳐보면은 그 이 너비에 대한 그 감도 나오죠. 자, 좋습니다. 사운드 뭐 더 이상 뭐 들어볼 게 없네요. 맞아요. 요거 어떤 거 들을 건가요? 요거는 하나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 네. 알겠습니다.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하나. 아주 심플하게 잘 어울리는. 예, 요런 기타로 하나 같은 거 이제 처음에 입문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그냥 단촐하면서 예쁜 꽃 있잖아요. 네. 안개꽃 같은 그런 느낌의 사운드였습니다. 자,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마트에 가면 그 음료수를 사잖아요. 콜라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음료수를 사게 되면 거기 이제 비닐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큰 팩으로 사잖아요. 그럼 비닐 다 뜯어져 있어요. 그냥 투명 봉으로 나온 그런 음료수들이 있어요. 아아 아, 알아요. 뭔지 알아요. 네. 큰 팩으로 사면 그거 그 딱 뜯으면은 그냥 민자로 돼 있더만. 그러니까 약간 요새 물도 지, 그래요. 그렇죠. 어. 지구를 생각하는 어떤 그렇더라. 어. 굳이 개별 포장할 필요가 없네. 역시 얼스야. 그렇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뭐 자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지구를 생각하는 기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직원 식사도 정규 메뉴처럼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18, 가성비 18, 편의성 15, 디자인 14 해서 총점 65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19, 가성비 19, 편의성 15, 디자인 13 해서 총점 66점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는 65.5. 이 저희가 예상했던 67, 68보다 조금 낮았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치다 보니까 사운드 차이가 난다는 거를 네, 좀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그냥 우리가 리뷰 전에 툭툭툭 쳐봤을 때 야 얼스백 소리 나는데 이랬는데 치다 보니까 얼스백에 비하니까 확실히 그, 그 기름기라든가 포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맞아요. 외관이나 소리나 둘 다. 그래서 사운드를 20, 19 똑같이 받았으면은 이게 맞아요.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점수가 나왔을 맞아요, 텐데 맞아요. 디자인도 떨어지고 사운드도 떨어지니까 맞아요, 약간 맞아요. 점수가 전체적으로 하향이 되는 네,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65.5, 얼스백은 67, 얼스미니는 68. 맞아요. 네, 그래도 뭐 이 가격대에 사실 어떻게 보면 20만 원대에 60점대 초반인 기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60점대 후반이 중후반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는 그래도 엔트리급에서는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됐다. 이게 저희가 이제 가격대를 하다 뭐 가격대를 막 넘나들면서 스쿼드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아 이런 기타에는 이런 정도의 점수가 나오는구나 라는 약간의 이제 그런 견본들이 레퍼런스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보니까 이제 한 이런 20만원대에서 40만원대 사이에 있는 엔트리급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렇죠. 그 정도 가격의 기타들에서 60점대 중후반이 나오면은 정말 괜찮은 엔트리 기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가격이 갑자기 네, 22만 9천원에서 699만원으로 합니다. 700이에요 700. 네, 야마하의 GC42S 오랜만에 하이엔드 클래식 기타. 기타 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0만원대와 700만원대는 어떤 사운드 차이가 있는지 이 리뷰 두 개를 연속으로 보시면은 또 뭔가 이런 넘을 수 없는 어떤 그런 4차원의 벽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시간에 야마 클래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